네, 국내 최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야, 나올 게 나왔죠. 여러분들 뭐 이 소식을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놀리신 분들도 좀 계실 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뭔가 라인이 그냥 뭐 추가되거나 약간 뭐 옵션이 바뀐 게 아니고 그냥 또 라인이 통째로 갈렸습니다. 예. 이게 팬더에서 요새 그 라인업들을 좀 과감하게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 이제 아메리칸 그 스탠다드를 이어받으면서 우리가 아프로라는 별명을 붙여서 새롭게 등장한 지 벌써 4년이나 됐더라고요. 이게 2016년이었어요. 벌써 4년이나 됐죠. 2016년 말이었는데 네. 벌써 4년이 돼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가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 그냥 위에 옵션이 추가되나 보다 이랬는데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 단종됐어요. 정말 와, 이 라인업을 재편하는 이 팬더의 요즘 그 뭔가 행보가, 시도들이 그 행보가 진짜 정말 과감하고 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의 그동안 4년 동안에 사실 평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게 팬더의 전체 라인 중에서 아까 사장님의 말씀을 뭐 빌자면은 뭐 벤츠다라고 하면은 E시리즈 막 이런 가장 대표 딱 가격대로 치자면 중상급의 가장 대표 모델들 뭐 아반떼, 소나타 되는... 그쯤일 거야 아마. 네, 뭐 현대로 치자면은 사실 한 그랜저 정도로 그랜저 말이죠. 정도 말이죠. 네. 그죠. 그 위로 가면은 이제 그 또 다른 또 뭔가 또 고급 모델들이 있으니까. 있고. 네, 그래서 그 브랜드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약간 상위급에 있는 모델. 그래서 가장 이 대표성이 뛰어났던 그 라인이고 그리고 판매량도 가장 많았는데 그렇죠. 그 라인을 단종시키면서 새로운 라인을 들여온다라는 게 이게 정말 과감한 짓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2에 대한 그만큼의 자신이 있고 이게 다시 한번 팬더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예전만큼의 반응이 안 나왔을 때 리스크도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뭔가 네이밍을 하지 않고 네. 앞으로 그냥 2라고 해서 네 그거를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라인은 국내 정식 출시일이 12월 4일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리뷰를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지금 이 날이 네. 12월 4일이 되자마자 네. 여러분들은 국내 출시가 된 따끈따끈한 기어의 첫 리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국내 최초. 아싸. 자, 이게 지금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가 뭐가 바뀌었는지 오늘 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시연을 위주로 들려드릴 건데요. 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대표 모델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이게 기존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1에 비해서 이제 싱글 싱싱싱 모델은 한 8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저번에가 이제 206만 9천 원이었단 말이죠. 네. 지금은 214만 9천 원입니다. 네. 그리고 험싱싱 같은 모델은 8만 원이 아니고 13만 원 정도의 가격 올라요, 상승이 올랐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은 200만 원대 초반이다. 네. 4년의 그런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라인업 새로 변경한 거 치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지금 현재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단종된 기존 모델들은 190만 원대에 할인을 해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새롭게 변화된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원래 V모드 픽업이었거든요. 예. 그 팀쇼 개발의 V모드 픽업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를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된 설계된 V모드 2 싱글콜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역시나 팀쇼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기타와 함께 소개되는 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 픽업이 지금 사용된 모델은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라인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2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와 냉간 아변 스틸 서스테인 블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막 아까 사장님이랑 같이 막 알아봤죠. 네. 이 냉간 아변이라는 게 이제 그 롤러가 돌아가면서 그 철판을 이렇게 재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뜨겁게 달궈서 하는 열간 아변이 아니고 상온이나 찬 온도에서 하는 냉간 아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냉간 아변을 통해 가지고 쇠를 재련을 하게 되면은 인장 강도는 올라가고 연신율이 떨어져서 굉장히 단단하고 탄력이 적은 상태로 이제 가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효과는 서스테인의 향상과 청명함. 여기서는 이제 서스테인과 클래러리티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렇게 조금 더 명료하고 단단한 사운드가 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뭐 쇠의 그런 뭐 재질 뭐 연신율이 진짜 떨어지고 요 인장 강도가 올라가는 데서 영향을 받는 포인트가 아닌가. 네, 그리고 뭐 딥시넥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기존에도 딥시였기 때문에 이거 뭐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대신에 이제 그 피니쉬가 슈퍼내추럴 피니쉬라고 해서 아주 이게 그 광이 없는 피니쉬인데도 불구하고 손이 아주 매끌매끌하게 네, 움직이는 굉장히 연주감이 편안한 네. 그런 피니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엘리트처럼 이렇게 잘라놨네요 여기를.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스컬프 여기로 딱 네, 이렇게 들어간 그 넥힐이 연주감 네. 하이 포지션의 연주감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특징이었던 뭐 트러블 블리드 회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스페셜 일렉트로닉스가 있죠. 푸시푸시가 두 번째 톤노브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게 넥 픽업을 가져옵니다. 푸시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1, 2번 포지션에서 원래 1번 포지션에 넣으면 브릿지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르게 되면은 브릿지와 넥 그리고 2번. 2번 포지션에서 놓게 되면 브릿지, 미들, 넥까지 다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3번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1, 2번에서만 먹게 되는 네. 네. 그런 스페셜 일렉트로닉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라 여러분들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애쉬가 아예 없어졌어요. 라인에서 네. 아예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뭐 애쉬가 라인에서 아예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빠졌던 거는 최초로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애쉬 자리를 뭐가 대체하느냐, 로스티드 파인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입니다. 네, 이쪽이 바로 이제 로스티드 파인 모델인데 그 애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네. 병충해에 좀 취약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은총 씨가 뭐 농담으로 얘기했던 애쉬 있을 때 사라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되었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현실이 될지 몰랐는데 네. 원래 뭐 콜트나 팬더나 목재를 굉장히 많이 쟁여놓고 있는 회사들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제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지금 그거를 풀어가지고 그 수급을 맞추는데 활용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더 꽁꽁 싸매고 네. 정말 비싼 커스텀샵 라인들 마스터빌드 이런 데다가 정말 조금씩 푸는 그런 전략으로 손해를 냈더라고요. 전략까지 아니고 좀 꼼수죠. 아 꼼수죠 꼼수. 그렇죠. 그 희소성을 이용해서 네. 한몫 잡겠다 이거죠. 애쉬가 병충해 걸렸지만 우리는 한몫을 잡겠다. 뭐 그래서 지금 애쉬는 이제 앞으로 다른 라인들에서 원래 애쉬로 출시되는 모델들도 옵션에는 살아 있더라도 실제로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 뭔가 애쉬가 남아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그런 그 모델들이 있다면은 있을 때 바로 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요새는 그 사이테스 협약에서 로즈우드가 네. 되게 예전보다 헐렁해져갖고 네. 예전에 로즈우드에서 다른 걸로 대체목으로 바꿨던 라인들이 로즈우드로 돌아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애쉬가 다 사라져버렸어. 로즈우드는 다시 돌아오는데 애쉬가 다 사라져버려갖고 네. 지금 네 저희가 팔자에도 없는 네, 로스티드 네. 파인을 네, 애쉬 데스니 리뷰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새롭게 바뀐 모습들을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또 저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새로 출시된 컬러를 봐야 되겠죠. 이거가 지금 핫한데요. 이게 이번에 사장님이 딱 와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중에 가장 이게 임팩트가 강하고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컬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게 마이애미 블루입니다. 마이애미 블루. 이거 지금 보면은 컬러에 대해서 별로 크게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던 다른 뭐 버즈비 직원분들도 이걸 보고 나서 처음으로 팬더에 갖고 싶은 컬러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저도 이 색을 너무 예뻐요. 이걸로 칠하면 참 좋겠는데. 네, 네 마이애미 블루 바꿨으면 좋겠어. 너무 예쁩니다 진짜. 이건 버즈비 블루고 이건 마지막. 그렇죠 마이애미 블루.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그 날씨 막 징그럽게 좋은 날에 네. 하늘 딱 봤을 때 구름 한 점도 없는 그런 느낌의 하늘. 아, 이게 참. 네, 마이애미 블루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출시된 색상은 다크 나이트, 미스틱 서프 그린, 머큐리, 로스티드 파인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로스티드 파인이 목재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색상에도 네, 색상에도 로스티드 파인 색상이 있어서. 네. 로스티드 파인은 그냥 그 내추럴이라고 내추럴을 저거 한 건가 봐요. 네, 될 것 같습니다. 계승한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색상이 보면은 스트라토캐스터에 세리톤 선버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 뭐 그건 있는 건 다 있군요. 다크 나이트. 네, 머큐리. 그리고 마이애미 블루. 미스틱 서프 그린. 네. 그리고
올림픽 화이트, 어, 그것도 그리고 있군요. 로스티드 파인 로스트 색상이죠. 파인? 네, 시에나 썬버스트 이렇게 썬버스.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로스티드 파인 말고 올림픽 화이트하고 쓰리톤 썬버스트 있잖아요. 예. 요거가 이제 기존이랑 뭐가 달라졌냐면은 피카드가 달라졌습니다. 피카드가 이걸로 피카드가 이제 톨터쉘로 바뀌어서 그 쓰리톤 썬버스트의 톨터쉘 딱 올라가면 연상되는 기타가 있죠. 존 메이어. 존 메이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쓰리톤 썬버스트도 좋아하고 저 톨터쉘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톨터쉘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톨토이즈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톨터쉘이랑 쓰리톤 썬버스트가 조합된 저 존 메이어 스타일의 그 저 컬러감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색상에서 투탑은 요 마이애미 블루 새로 나온 임팩트랑 저 쓰리톤 썬버스트의 그 톨터쉘 올라간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기존의 이거 화이트는 그냥 영원히 그냥 스테디셀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무난해요.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들로 출시가 되었다는 소식 전달해 드리면서 가장 강렬한 임팩트를 주는 컬러 마이애미 블루 모델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로스티드 파인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게 엘더 기준 214만 9천원이고요. 로스티드 파인은 229만 9천원이니까 15만원 정도의 목재 가격 차이가 있네요. 자, 전장 98.5cm고요. 무게는 파인, 로스티드 파인은 3.15kg, 엘더는 3.52kg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좀 무게 차이가 있다.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 혹은 로스티드 파인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딥시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팬더의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너트는 본넛 42.8mm고요. 지판은 메이플이나 로즈우드가 그 색상에 따라서 컬러 색상에 따라서 이게 옵션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거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버즈비에 지금 입고된 것들도 색상이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옵션 선택란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팡공을 반지르면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내로우 톨프레, 픽업은 V모드 2, 이번에 이 앞으로 2를 위해 팀쇼가 새롭게 개발한 픽업입니다. 싱글콜 픽업 세트 3개 장착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그리고 톤 1은 넥과 미들, 그리고 톤 2는 브릿지 픽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톤 2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셜 일렉트로닉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푸시푸시를 통해 넥 픽업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 팝핀 트레몰로 암, 그리고 콜드 롤드, 이게 방금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냉간 아변입니다. 콜드 롤드 스틸 블락으로 조금 서스테인과 청명도를 높였다고 하네요. 자, 요렇게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밴더고요. 자, 일단 프론트 픽업부터 5단부터 아이고. 되게 그 프로모드 2가 조금 더 기존의 것들에 비해서 좀 엣지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좀 이제 세련된 느낌이에요. 4단이고. 오, 자, 미들이고요. 비닐로 만들었네요. 하프톤들이 살아있어. 여기서 트리블 블리드 볼륨을 아무리 줄여도 고음역대가 살아있죠. 트리블 블리드 서킷입니다. 리어 픽업이고요. 여기서 푸시푸시 그러면 픽업을 추가가 됩니다. 예. 넥. 그렇죠. 넥엔 브릿지가 되고 저기다가 놓게 되면은 여기다 놓으면 세 개가 다 들어오죠. 네, 1, 2, 3 다 들어옵니다. 예스.
저는 이제 뭐 예전에 울트라 나왔을 때 야 이거는 뭐 레코딩 전용 기타로 굉장히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앞으로 1 같은 경우에도 사실 되게 좋았었거든요. 아, 예. 좋았었는데 앞으로 2가 조금 더 울트라의 영역적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저희가 지금 방금 했던 것들을 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볼 건데 이번에 여러분들 지판 차이입니다. 지판은 지금 메이플 통넥으로 예. 되어 있는 오 차이가 많이 예. 나는데요? 심플하고 네. 직관적인 사운드. 오, 좋네요. 네, 좋아요. 저는 메이플 사운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굉장히 네. 자, 이번에는 로스티드 파인. 과연 어떤 느낌일지. 확 가벼워요. 네, 일단 무게에서 가볍고. 자. 차이가 많이 좀 네, 있군요. 애쉬는 우리가 얘기 흔히 애쉬 얘기한 약간 그 신경질적인 꼬장꼬장함이 네. 있잖아요. 그 약간 꽉꽉하는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 로스티드 파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중간에 살짝 그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공갈빵이라고 표현하는 예, 예, 예. 그 가운데 있는 살짝 그 세미 할로우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 공간감 같은 게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샬로 한번 들어볼게요. 오 좋다. 색깔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왠지 네. 색깔 이야 이거 참 절묘하네요. 좋습니다. 팬더 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팬더의 레드락 굿. 네. 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는 확실히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 취향의 사운드가 납니다. 좋아요. 마샬 게인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예? 지금 이거를 한 바퀴씩 딱 돌려 볼게요. 예. 네. 일단 바로 메이플 같은 마샬 포지션에서 방금 그리프 똑같이 쳐 보겠습니다. 예. 네.
사운드이긴 한데 네. 되게 의외로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세게 잡혀 좀, 있어가지고 네, 좀 거기에 비해서 네. 재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네. 네. 막강해요. 이번엔 네. 파인 똑같은 거 들어보겠습니다. Yeah. 굿굿굿굿 좋아요. 이건 뭐 약간 살짝 신라인 같은 느낌도 좀 예, 있고 약간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듣던 마이애미 블루로 나머지 톤들 쭉 들어볼게요. 아, 버즈비 블루가 이걸로 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빨리 바꾸고 싶네 뒷판. 그러니까요. 뒷판. 자 딜레이 좀 넣어보고요. 코러스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픽업 세 개를 다 이용해서. 네. 가진 걸 다 쓰고 있는 거죠. 가진 카드를. 아름답네요. 이거 아, 좋네. 좋습니다. 아, 자 이야. 이렇게 사운드를 아주 양껏 들어봤는데요. 네. 반주 묻혀서 한 번 더 얹어보겠습니다. 네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야, 신나네요. 자,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게 되게 마음에 든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예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때부터 이제 그 팬더의 이미지와 그 사운드의 그 흐름을 조금 저희가 떠올려 보자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때는 정말로 그 우리가 친숙한 그 팬더의 적당한 빈티지 감각 있잖아요. 네. 그 빈티지 감각이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딱 묻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을 바뀌면서 조금 더 팝적이고 조금 더 엣지가 네. 있으면서 레코딩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좀 더 실용적인 사운드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럭스가 엘리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디럭스는 원래 기존의 것들은 약간 노이즐리스 픽업에 살짝 힘 빠진 깔끔함이었는데 네. 그것도 거기에 힘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스튜디오 레코딩에 조금 더 맞춰가면서 오히려 예전에 빈티지에 썼던 그런 감각들은 그 아예 그 커스텀샵이나 빈티지 라인들로 아메리칸 오리지널들로 아예 그 연결버리고 보내버리는 그런 식의 좀 뭐랄까 확실한 그 라인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앞으로 2가 조금 더 엣지 있어진 거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 타가 더 좋아라는 느낌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라인업이 좀 모던화되는 네, 그런 경향이 좀 강해진 네.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팬더의 우리가 알고 있던 친숙한 빈티지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빈티지함을 목적으로 나온 기타들을 이제는 좀 찾아가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뭐. 원래 옛날에는 그냥 기본 라인만 사도 팬더에서 네. 우리가 뭐 원했던 그런 빈티지함이 기본으로 있었는데 지금 사실 얘는 엄청 깔끔하고 없어요. 세련된 느낌이 예. 강해서 그냥 이제는 기본 라인을 딱 샀을 때 아 예. 팬더다 이런 느낌의 시대가 아니게 된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장점이나 단점이 아닌 그냥 라인업이 변경된 어떤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을 하실 때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어떤 여러분만의 기준을 좀 가지고 접근을 네, 하셔야지 이 원하는 모델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려면은 그 앞으로 원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영상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나 이런 데서 저희가 앞으로 원과 앞으로 투를 비교하는 이런 컨텐츠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준비가 될 예정이니까 또 다른 포맷으로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선생님 오늘 첫인상 어떠셨나요? 첫인상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첫인상이 좋으신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이런 라인업의 변경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들어요. 원래 이게 선생님 취향 의 기타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깔끔한 팬더 이게 참 한 줄 평을 이렇게 드리기도 원래 깔끔했는데 더 깔끔한 팬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알던 팬더는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그럼 바로 한 줄 평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타를 2대씩 사십시오. 네. 앞으로 2는 앞으로 기타를 2대씩 사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2군요. 네. 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알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활용도가 네네네. 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나 이렇게나. 저는 뭐 이번에 또 새롭게 들어온 이 파인의 존재감이 또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 라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파인이 등장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 주평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팬더 점수 줘야죠, 팬더 점수. 아이고 214만 9천 원. 네. 오늘 뭐 저희는 요거 이걸로 드릴게요. 마이애미 블루 기준으로. 네. 네. 네 점수 몇 대면? 99입니다. 99. 네. 가격 상승이 조금 있었는데도 어쨌든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고요.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퀄리티 컨트롤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업마다 이제 조금 그 정체성이 확고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전 목적을 잘 다시 한번 다 잡아야 딱 원하는 악기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는 텔레캐스터예요. 네. 텔레가 지금 요런 텐션으로 모더나이즈가 됐다면은 요거는 평가에 있어서 스트라토캐스터와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원하는 빈티지의 농도가 네. 기본적으로 스트랫을 대할 때 텔레를 대할 때 약간 다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기에 적용되면은 쟤는 너무 모더나 됐으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네.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모델들이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네. 다음 시간에 앞으로 2 텔레캐스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저희가 국내 최초 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해봤는데요. 이제 텔레와 험싱싱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여러분들 재빨리 팬더의 변한 모습 캐치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